삼잎국화. 어떻게 먹어요 이거는? 아, 얘가 굉장히 매력적인 나물인데요. 일단 샐러드로 생잎으로 드셔도 돼요. 그리고 데쳐서 그냥 국간장에 살짝 버무려 먹어도 향과 아삭아삭함 식감이 좋고요. 그리고 그거 외에 또 이제 초무침. 초무침을 해서 먹어도 맛있어요. 산마늘이 햇빛 있는 쪽에서 자란 거랑 그늘에서 자란 거랑 색깔이 다르네요. 얘는 생잎으로 먹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좀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거를 샐러드를 한번 해볼 건데요. 한 3등분이면 될 것 같아요. 얘는 이렇게 이렇게 썰어서요. 발사믹 식초를 조금 이렇게 살짝 뿌리고요. 오지청이 없으면은 뭐 매실청도 괜찮고요. 이제 청 종류를 하나 뿌려주면 뭐 새콤하고 달콤한 샐러드가 돼요.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요즘에 드레싱 종류가 많이 나오잖아요. 그냥 시판 데는 뭐 오리엔탈 드레싱이나 이런 걸로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. 그냥 간이 살짝 되고 오일도 좀 묻히시고 예, 그런 느낌으로. 그러니까 발사믹 식초는 기본으로 들어가고 네. 나머지 청은 네 청은 뭐 매실청 아니면 다른 뭐 꿀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 달달한 맛을 좀 내실 수 있는 그런 거를 넣으시면 아주 새콤달콤한 그런 샐러드를 간단하게 드실 수 있으세요. 이제 그거는 좀 달달하고 새콤하고 이래서 젊은 분들이 좋아하실 맛이고, 또 이제 같은 삼잎국화로 얘는 초무침을 해볼 거예요. 얘도 이제 모든 게 그래, 날로 먹는 초무침은 고춧가루, 다진 마늘, 식초, 설탕. 요 네 가지가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요 초무침 할 거는 이제 살짝 액젓에 절여질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잘라 보겠습니다.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요. 다진 마늘 요만큼, 고춧가루도 요 정도, 다 한 줌씩이에요. 식초를 살짝 뿌릴 거고요. 식초도 아까 다진 마늘만큼 이렇게 뿌리고요. 젓갈을 가끔 사용하면 이게 더 감칠맛이 나더라고요. 젓갈도 요만큼 이렇게 해서. 액젓이에요? 네, 액젓이에요. 설탕을 조금 넣으셔도 되고 매실청을 넣으셔도 되는데요. 저는 설탕을 조금 뿌리고 매실청도 넣겠습니다. 다 조금씩 넣어서 이렇게 무치면 끝이에요. 새콤하니까 고기류하고도 얘도 잘 어울리지만 그냥 드셔도 맛있습니다. 초무침이라. 맛있어요. 또 그릇에 담아서.